제주의 최초의 꽃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네. 문성이. 10대에서부터 80대 노인대까지 어우러져가지고 야 이제 묵은성도 한번 다시 살아나 보자. 안 가고 여기를 찾아가세요. 어? 폐가네? 폐가인데 참 잘 살았던 폐가다. 응, 무슨 뭐 흉가도 담고. 근데 막 익숙한데 이게? 뭐지? 삼촌, 삼촌 이동해 봐. 야, 이동해. 삼촌 이거 어디잖아. 봐, 난 이거처럼 됐고. 아니죠, 안네. 저 박물관들 이제 하는 게 아니. 보자. 우리 아가씨들. 아니야, 이거 어딘지 알아지 그라 이거. 나 이거 초장된 김에. 저희 모르는데요. 이거 몰라? 네. 야, 큰일 났네. 이거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가면 처지래. 여기 삼촌 있죠. 여기 삼촌 나 옷을 말 옷을 들어보고다 말 옷을 들어보고다. 예, 예. 삼촌 나 이 사진 하나 딱 들렁 이게 초지래 댕겸쓰다마는 이게 제주도계 그 저 뭐예요 중심되는 관덕정 아니라 관덕정계. 이제 삼촌은 그냥 이 동네 과 하고 말고 이 동네 게 호중의 삼촌 아이고, 아이고 재라운 삼촌 만났구나. 게 관덕정이 이게 옛날에 활 쏘던 자리요. 활 쏘던 자리라. 그건 저 관덕정이 무슨 뜻이냐면 사자 소위 관성덕이야. 사자 소위 관성이야. 그러니까 활을 쏘는 사람은 덕을 관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활을 쏠 때 이거 막 아무런 살상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옛날은 관덕정 마당에서 여기에 예, 나는 뭐 그때는 안 했지만 그 전에는 관덕정 마당 시장이었어. 시장 오이 시장. 와. 어 지금 여기 시장 어 시장이었고 큰 대회는 다 여기서 했어. 어 그래서 뭐 어 이 도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하면 다 여기서 있지. 예, 예, 예. 오 기구나. 여기 도청 이 제주 그때 도청은 섬도자 도청. 그렇지, 그렇지. 아, 섬도자 도청. 그게 도청이 있었고, 경찰서 있었고, 여기 경찰국 기선에 나도 서해 일구 때 무식어 형 학생들 운동하다니 항상 헌사할 간. 묵은성 와신 뒤 그 옛부터 거기도 고자도록 뭐 이신 곳이나 아니면 이거는 꼭 방갈하는 남아있는 터라도 허술 이시면 고자 싶어. 옛날 제주도의 그 최초의 호텔, 최초의 여관이라고 하는 호텔이 오. 옛날 모습을 요 뒤에 좀 남아있고 그거나 강 보여주고 이수가 아주 높아져. 그, 그런대로 영 한번 가보기로. 네, 와 제주도 최초의 호텔 한번 가볼거다. 아, 아까 얘기한 그 최초의 호텔이 요거예요. 그 최초의. 하얀지? 예. 네. 네.
야, 이게 신기하다. 옛날 진짜 옛날 네. 옛날 이거, 집 그대로 있어. 그나마 그 당시에는 네. 아주 신식으로 지은 집. 신식으로 엄청 잘 지은 집이지. 네. 이거 지금 아직도 옛날 이거 그냥 남아. 지금도 멋있는데 뭐. 그래서 남아 있고 또 이것도 이제 동양화천 해가지고 이렇게 네, 있는데 이것도 옛날 거 그대로 살려서 저쪽 앞에 지금 그냥 살려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 건물이 참 멋지거든요. 근사한데 그때 당시는 더 근사할 거냐? 아, 진짜 이 어떤 사람들이 이거 왕자신 거야? 그때에서 최고 멋진 건물이 행할 수밖에 이 주위가 관청이었기 때문에 이조 시대부터 제주 목이 있었죠. 일제 시대 제주도 섬도자 도청이 있었죠. 그러니까 온 분들이 이 주위에서 묵을 수밖에. 네. 예, 이게 관청이 여기 왔으니까. 해가지고 아마 그때 아마 이 탐나유관도 네. 그런 분들 숙박하는 그 숙소로 많이 쓰이죠. 여기 보면 여기 영주관 오 써져 있네. 영주관 타라고 돼 있잖아요. 예. 여기 조선시대, 조선시대 객사대청. 객사대청이 있던 영주관터. 저 집 보면 최초의 학교 토에 넣은 거 있잖아요. 진짜 저 써져 있다. 네. 이게 뭐냐면 네. 1907년 근데 이거 윤원구 군수가 이곳에 객사대청터에 그러니까 이 터에 학교 최초의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공립 보통 학교를 세운 거지. 예, 보통 침상학교 뭐 그렇게 그 했었는데 예. 거기 이제 세웠고 예, 예. 그러니까 의신학교라고 그러죠. 사립의신학교 사립의신학교를 세워서 중등과정을 병설을 했어. 아.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주 교육이 뭐 초등이든 중등이든 여기서 시작됐다. 학교구나. 여기서 시작됐다. 이야. 이렇게 볼 수 있죠. 역사 깊은 학교구나. 관청과 학교와 제주의 최초의 곳들이 다 이곳에 있었어요. 문성이. 네. 그래서 아마 구도심 중에 원도심이 여기가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야, 너네 뭐 무사 연습 무사 막 노래하면, 어? 합창단이야? 네. 무슨 합창단? 초콜릿 합창단. 초콜릿? 초콜릿. 아, 너네 초콜릿 하다고 초콜릿 합창단? 아이고, 진짜. 어디서? 그러면 이 아줌마도 가도 돼? 아, 아무나 가도 돼? 아, 돈 내야 된대?
우와, 아니 갑자기 이쪽 변했어 봐. 회장님하고 아니 어때? 아니 어때? 야, 잠깐만. 예, 예, 예. 아니 어때? 이게 무슨 일일 거야, 이게? 아니, 우리 오늘 아, 저 네 성지골 소리 합창단 창단 공연 할 건 아니? 예. 그 오늘 마지막 종합 연습 불러오늘 할 걸로. 아, 성지골 소리 합창단. 성지골 소리. 그건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게 있고. 아무나게. 성지골이라는 말이 묵은성이라는 말이야. 이제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하고 북초등학교 어린이들 10대에서부터 80대 노인들까지 어우러져가지고 야 이제 묵은성도 한번 다시 살아나 보자. 묵은성 소리 좀 내보자. 그래서 성지골 소리 합창단을 조직해서 예. 이제 내일 이제 저 합창을 통해서 아 성지골은 살아있다. 묵은성은 살아있다. 자 노래합니다. 자 갑니다. 아니, 이 언니 완전 노래에 빠졌어. 아니 잠깐 이거 없어. 아니 어떻게 또 합창단을 또 할 수밖에. 아 저는 늘 연습을 못하고 가끔 와서 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잘린 게. 아이들과 그리고 엄마 그리고 동네의 삼촌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우리 마을이 한마음이 되는 합창단을 만들어보자 해서 이번 올해 여름에 이게 네. 창단이 되었고 드디어 이제 막을 오르게 됐습니다. 네. 세상에. 아니 또 이호님도 막 저러자 그래 정신없을 건데 어떤 게 불러서 무슨가? 아 저는 사실은 묻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을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동네를 아끼고 또 동네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이런 합창단으로 이제 태어나게 네. 된 것이죠. 나 저기서 고만이 좀 마신디야. 입 아우 따뜻하면 잘도 잘 불러. 야, 아니 언제부터 연습업디가? 아이고, 이게 얼마 안 됐어, 이게 할망이 무슨 노래 경합니까? 이게 그냥 이디반 호는 양 따라가는 것 뿐이지, 이게. 어떻게 그래도 가사 잊어불자행 잘해 좀 수가. 아 옛날 거는 다 잊어불자행 해주주게. 어느 아이가 그 노래 좀 잘하는 거다. 아이고, 요 빨간 옷 입은 아이. 야, 요 빨간. 아, 요 여자 머리 긴 나이. 아니야. 요 빨간 옷 입은 아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아이가 너무 잘하나 이번에. 가수 되는 놈인 게 성악가 되는 놈인 그러나 성악가 허캔 앞으로 꿈이 뭐야? 과학자야. 근데 삼촌이 과학자 되긴 과학자. 성악가 된다고 해야지. 과학자 되긴. 아까 노래 생각나는 것 중에 어떤 거 있어? 고향의 봄. 한번 불러봐 처음에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다들 껍딱하게 울었구나. 하긴 연습할 때 파마머리만 댕기다가 오늘 싹 피하면 누구 들어와 하신 거예요? 몰라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래, 공연 시간이서 얼마 안 남았. 예. 너무 양말 신고 이 안경 쓰고. 예, 집에 갔다 와도 시간이 충분하다.
남친이 네, 그 오늘 어때 이 친구 곱다 그게 졸려. 아이고 오늘 저 성지골 소리 합창단 발표회는 나부터 곱탁해서 보는 사람도 곱탁하게 봐줄 거는 영 철렸어. 드라이기 갖다 놔네 하고 분도 예전보다 하고 빨갛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봐줄 거는 할 때도 입술 잘 날아질 거는 한번 입스틱 빨간게 발라봤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빙색빙색 웃었어요. 양 어디 가지 말. 어디 가지 말래? 저양 신어도 양 안 보여. 복장 옷을 뭐 해? 안경 안 껴 놔버린 게 캄캄한 게. 아 안경 안 쓰고 더 조수다 이제. 글로 볼 거 아닌 입으로 애와 그네 부를 거는 그럼 가사 다예요 네가. 그럼 애와 쓰게. 나는 천재예요 천재. 주문이 3mm면 다야 버려. 우와 세상에. 그치 역시 이제도 이번 연습하는 많이 잘 합니다. 아니야 아니. 목이 탁 터지질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 그건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아기 때 영 합창해난 거 노래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있어? 아니 제국 시대에 안 돼요. 그래서. 일본 노래 하면 안 돼. 그때 진짜 우리 삼촌네 이 아기 때는 그때 일제 시대 때라 보니까 그 노래 불렀는데 이제는 완전 똣난 세상이니까 그럼. 지금 그 우리 이 애기들이요 고치 노래 부르게 되는 소감이 어떤 것 같아요? 걔는 아이들 부르는 것이 너무 좋아하니 걔는 아이들 따라 부르고 걔는 옛날도 아이들 학교에서 그 합창단하고 뭐 하면 뒤에서 그렇게 따라도 부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